어디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? 아, 저기 논에요. 저기 네. 물도 한번 있잖아요. 이렇게 보고요. 또 우렁이도 일을 잘하고 있는지 한번 보러 가려고요. 일하는 거 점검하러 가려고요? 예, 갑시다. 게으름 피우면요. 네. 이렇게 조금 호통을 치려고 가가지고. 호통 치러 가려고 예. 갑시다. 풀을 초원으로 만든다고. 알프스 초원. 언제 스위스 한번 갔었어요? 저는 안 갔지만서도요. 다른 사람들이 잘 가가지고 내가 안 가도 내 대신 가가지고 경험을 했어요? 예, 나는 전체 의식이니까요. 전체로서요. 누가 누가 이야기하던가요? 스위스 갔다고. 스위스요? 네. 내 눈치 보지 마세요. 선생님이 스위스에 잘 갔다 오셨지? 야, 이건 진짜 우거져 있다.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었는데 살이 좀찐것 같아요. 59.6. 48.7. 오늘은 풀 뽑으러 나왔어요. 신선생님, 장갑 좀 갖다 줘요. 먹고 싶은 거 있어요? 없어? 아무것도 안 먹을기라. 그래. 비가 많이 왔나 봐요, 밤에. 텃밭에 풀들하고 약초랑 있으니까요. 조금씩 손보면서 먹을 거는 먹고, 야생으로 두니까요. 그리고 약초 쓸 거는 쓰고.
방울 차 있잖아, 끓일 거야. 뜯어왔는데, 깨끗이 씻어요, 가족. 신선생이 뜯었어요? 저는 가만히 있을 거야. 선생님께서 뜯어놨는 거지. 씻는 것은 내 몫이지. 우리 씻어요. 예. 엉겅퀴인데요. 엉겅퀴인데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. 장갑을 끼고 있다면 씻어야 되거든요. 아니면 아야 하겠군요. 아야 해요? 네. 근데 이거를 생철을 주문을 하던데 사람들이. 예. 신선생님은 뜯지도 않으면서. 예. 또 팔을 끼라. 예. 누가 뜯어오노? 뜯기는 스님이 뜯고 씻기는 내가 씻고요. 이거 생차를요 끓여 먹으면요 건조해 있는 것보다 훨씬 에너지가 좋고요. 특히 뭐 당뇨나 암하지라든지 그리고 기타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. 약초는 너무 매매 씻으면 안 돼요. 흙만 떨어지면 돼요. 달맞이입니다. 썸박이고요. 여기는 엉덩이거든요. 아, 우설도 있네요. 말이야, 어? 그냥 막 그냥 달려? 응? 그냥 달리냐고. 아, 여기는 저 무불서는 그 옆에 있는 같습니까? 예. 작은 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구경하고 한번 봤습니다. 어, 대나무도 있고 좋은데요?
한적하고. 여기서 저 위로 연결되나 봐요. 이게 뭐지? 상수도 뭐 연결해 놓은 것 같은데. 아. 여기도 계곡이 괜찮아요, 그죠? 네. 계곡이 흐르고 있고. 여기 풀을 좀 댄 거 보니까 네. 가끔 한 번씩 오긴 하. 신선생, 어디 갔다 와요? 아, 저기, 논에 물 좀 이렇게 확인하러 갔다 왔거든요. 어, 그 우렁이는 뭐 일 잘하고 있던가? 예, 잘하고 있더라고요. 그 물은 어떻게 막았어요? 아니, 그대로 놔뒀는데. 아, 그래요? 예.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? 예. 근데 약간 너무, 그거, 물에, 그 돌 이래 막아놨는 거야. 좀 빼가지고 물이 잘 흐르더라. 아, 더 좀 열었어요? 예. 그 위에 것도 빼고, 예. 송판도? 예. 더운데 수박 좀 드릴까? 갑시다. 예.